세계 수출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5일 코트라는 지식경제부와 함께 수출 활로 개척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는 유럽과 북미, 중국 등 6개 지역 본부장이 직접 참여해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과 진출 방식을 조언해주는 1대1 상담회까지 마련됐습니다. 코트라 오영호 사장은 세계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기업들의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